이 호르몬 변화와 함께 건강이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 시기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은 갱년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혈관 질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골다공증의 위험도 같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미리 관리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흑염소 진액에는요. 아연, 비타민 E,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염소 속 칼슘이 뼈 형성세포인 조골세포를 자극하고요. 뼈 파괴세포인 파골세포의 증식은 억제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맛있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매일 먹는 그 맛이네요. 목 넘김이 괜찮네요. 흑염소 진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흑염소에는요,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아미노산은 근육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중장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기 어려워서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합니다. 소고기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46.6%로 알려져 있는데요. 흑염소는 50.4%로 소고기보다 약간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소고기보다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은 흑염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당 조절을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이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은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다양한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생성을 비롯해서요.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염소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요.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다니까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흑염소가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별 아라키돈산 함량을 비교해봤는데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흑염소에는 무려 3.1%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고기의 4배 이상 가장 많은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등이네, 1등. 1등.